혹시 잘못 본 건 아니죠? 분홍색 맞는데. 이거 보세요.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고 있잖아요. 김영수 씨. 홍선아 씨. 좀 더 구체적인 기억은 안 나십니까? 그냥 바람이 좀 스산했고 풀들도 많았는데. 거기가 어디쯤이었죠? 어느 방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까? 그건 이럴 줄 알았어요. 계속 저렇게 딴소리만 하잖아요. 내가 정말 그랬고 지금껏 못 잊었으면 다 기억하고 있겠죠. 이런 미친 소리를 제가 계속 듣고 있어야 합니까? 뭐라고요? 내가 지금 미쳐서 헛소리라도 한다는 거예요? 아니면 뭡니까? 같이 좋아서 즐겨놓고 이제와 사람 잡는 거 아니냐고요. 진짜 남의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. 씨. 저기요, 말이 좀 심하잖아요. 저기요. 인생을 망쳐? 내가? 네가 망친 내 인생은?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? 네가 아무 죄책감 없이 행복하게 사는 동안 난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어. 근데 그런 내가 지금 네 인생 망치자고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?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?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?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요.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. 이 여자 처음부터 정신에 문제 있었고요.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합의하에 관계 가졌습니다. 언니.